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일상이 무너지고 사회는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이제까지 유지된 것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오락가락 방역대책, 안이한 행정 등으로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었습니다. 코로나19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해서 야당을 무시하고 정치 방역, 선택적 방역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일한 해결책인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해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하고 있지만 2월에 접종하는 백신은 효능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보다 우려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끌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상황은 파탄 직전입니다. 경제적 손실보상이 시급하기만 합니다. 재정의 적극 투입으로 해결해야 마땅하지만 이 정부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은 급해서 아우성인데 실현될 수도 없는 이익 공유제 논란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국민들의 헌신과 인내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더욱더 선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